여기 민비를 예. 여기다 모시려고 했다가 못 모시고 예. 저 청량리 숲농으로 모셨다고 하는. 숲농으로 가는 옛길로 가다 보면 흩어진 성물들을 볼 수 있다. 조선의 국모임을 당당히 밝히며 일본 도적들의 손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야 했던 명성 황후. 명성 황후 역시 이 동근웅의 고종과 함께 합장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그 터만 황망하게 남겨져 있다. 이게 이 자리가 미리 자리. 흩어져 있는 성물들이 그 당시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동창마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칠성바위가 있는데 동근웅 안에 작은 계곡에 자리한 바위가 바로 칠성바위라 불렸던 것이다. 동근웅을 관리하던 참봉들의 명단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바위에 새겨져 있던 것으로 보아 능을 관리하던 참봉들이 잠시 쉬며 시름을 떨치던 장소로 이용되던 곳이 아닐까 추정되어지고 있다.